제가 시골에서 자랄 때 기장교회를 다녔어요. 나는 다 우리나라가 기장인 줄 알았어요. 나가보니까 아니요, 예장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나라는 다 장로교인 줄 알았어. 아니요, 미국에 가보니까 온 침례교예요. 그래서 보니까 세계에서 제일 큰게 침례교이더만. 아, 제가 그걸 또 보고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아하, 내가 아는 것이 부분적이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다양하게 알면 할 말이 없어져요. 하나만 알으니까 문제예요. 적어도 양면을 알고, 적어도 네 박자는 알아야 돼. 자, 뭐든지 네 박자로 시작. 네 박자. 뭐든지 네 박자로, 적어도 네 박자로는 보면서. 자, 그러면 이쁜 것이 이쁜 짓을 했어요. 예쁜 것이 예쁜 짓을 했다 그럴까? 예쁜 것이 예쁜 짓을 했다. 제일 좋은 거죠. 예? 그러면 제일 나쁜 건 뭐예요? 미운 것이 미운 짓 하면 제일 나쁜 거죠. 그게 양면이에요. 그걸 내면으로 보면, 이쁜 것이 미운 짓 하고, 미운 것이 이쁜 짓 했을 때. 예? 자, 이쁜 것이 미운 짓 하고, 미운 것이 이쁜 짓 했을 때, 어떤 게더 나을까? 미운 것이 이쁜 짓 하는 게 2등이고, 이쁜 것이 미운 짓 하는 게 3등이다. 그 말도 맞는데, 어떤 건 이쁜 것이 미운 짓을 해도 이쁘고, 미운 것은 이쁜 짓을 해도 미우고 그런 것도 있어. 그렇지. 그래서 항상 2, 3번은 헷갈려. 그러나 1, 4번은 분명한데, 2, 3번이 헷갈려. 자, 이쁜 것이 이쁜 짓을 하면은 1등인데, 이쁜 것이 이쁜 짓 하는 게 누군가 봤더니, 손자더만, 손자. 손자. 그래서 제가 많이 보니까, 아버지가 아들 사진을 휴대폰에다 넣어가지고 다니는 사람 내가 별로 못 봤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손자 사진 휴대폰에 넣고 다니는 거 내가 엄청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볼 때보다 할아버지가 손자를 볼때뭐 해요? 그 이쁘죠. 그 이쁘죠. 이쁘죠. 아주 크게 손자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요, 그좀 이렇게 좀 뭐랄까, 율법적이라고 그럴까, 이분이? 그래가지고 엄해. 이렇게. 사랑보다는 어떤 그 옳고 그름을 따지는 율법적 정신이 강해. 그래서 본인도 그걸 인정을 하더라고. 나도 좀 율법적 정신이 강해서 자기 속에는 사랑이 없는 줄 알았대. 그런데도 손자를 보면 내 속에 사랑이 있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렇게 손자를 이뻐해, 할아버지들이. 근데 그 손자를 이뻐해서 이제 자랑을 자꾸 얘기하면 상대편은 듣기 싫단 말이에요. 나만 이쁘지 상대편이 이쁜 건 아니요.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뻐하는 것만큼 남도 이뻐야 되는데 남은 아니란 말이요. 그러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남은. 그러니까 너 손자 얘기 좀 그만해요. 너 손자 얘기하면 너 벌금 10,000원 받는다. 그럼 이제 안 내야 되는데 벌금 10,000원 내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이뻐해요. 손자를 그만큼 이뻐하는데 한 가지는 내가 알려드리죠. 그거 다 소용없는 짓입니다. 그거 다 소용없는. 자식을 이뻐해도 소용없는데, 손자 이뻐해가지고 택도 없는 소리요. 택도 없는 소리. 허물 키는 거요. 그 손자한테 이뻐만 했지, 나중에 돌아오는 그 쌀쌀함과 그 배신감에 나래로 떨어지는 그 절벽 같은 걸 경험하죠. 물론 뭐, 누누이 하는 말이지만 내 말이 꼭 맞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지. 손자가 이쁜 짓을 할때 할아버지가 무척 이쁘듯,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도 인간은 두고 보기에도 이쁩니다. 누가 보실 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창세기 1장 31절을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걸 보니 보기에 어때요? 심히 좋았단 말이야. 보기에도 심히 좋은 그 것들 중에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사람이란 말이야,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볼 때도 좋은데, 그 좋은 것들이 하나님 앞에 이쁜 짓을 할때 어떻겠어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두고 보기에도 아까웠게 보는데, 그 두고 보기에도 아까웠게 보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이쁜 짓을 할 때, 그 하나님을 향한 이쁜 짓이 뭐예요? 그 하나님을 향한 이쁜 짓. 그게 여러 가지가 많이 있죠.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다 알아, 여러분이. 그게 기도하는 것이고,
그게 찬양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게 감사하는 것이고 그게 또 전도하는 것이고 그게 사랑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이쁜 짓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막 하나님이 그냥 그 이쁜 짓을 하는 걸 보고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그 이쁜 것이 이쁜 짓을 할 때 우리에게 뭘 주시냐? 영생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보세요.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뭐를 주신 것과 그렇지 하나님이 인간에게 뭐를 주셨다? 영생을 주셨다.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누구 안에 있어요? 그의 아들이 누구요? 예수 안에 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그 아들이 누구요? 예수님이 있는 자에게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그렇지.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그래. 아니 그 말을, 그러니까 생명은 한마디로 어디에 있다? 예수님에게 있다. 예수님에게. 그래서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그냥 나는 지금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누구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니까 우리에게 뭐를 주셔? 영생을 주시는. 누가 우리 인간에게 영생을 주냐? 공자님이? 마호메트가? 택도 없는 소리. 누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냐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은 그분에게 뭐가 있으니까 생명이. 봐봐요. 여러분이 마귀한테 속으면 안 되는 게, 이 마귀란 놈이 인간을 꼬실 때 말이요. 이 마귀가 인간을 꼬실 때 꼭 이러더라고. 네가 나한테 경배하면 내가 너에게 천하 영광을 주리라. 지가 우리에게 줄 천하 영광이 어디 있어? 그거 있으면 저 같지.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아니 조금만 생각을 해봐. 천하 영광이 있으면 저 같지 우리한테 죽었냐고. 다 뭐 하려고? 꼬드키려고. 방마담. 이번 일만 잘 되면. 그게 그 속성이 딱 마귀 속성이요. 뭐가 잘 되며 뭐를 줘? 에? 그게 다 고시는. 왜 이렇게 어리해? 왜 이렇게 어리해? 마귀가 줄 영광이 없어요. 마귀가 줄 영광이 있으면 저같이 우리 주겠냐 그 말이요. 이해가 돼요? 아니 제비가 줄 행복이 있으면 저같이 우리 여러분 죽었어? 다 울고 먹으려고 그러는 거지. 왜 이렇게 어리해 여자들이. 아줌마 좀 재요. 제비가 줄 영광이 없듯 마귀가 줄 영광이 없다. 시작. 있으면 저같이 우리한테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에게 뭐가 있으니? 생명이 있으니 우리에게 뭘 주신다? 자 거기서 중요한 차이가 나요. 마귀하고 예수님하고 중요한 차이가, 예수님은 인간을 뭐해요? 사랑하죠. 사랑을 하니까 자기 속에 있는 생명을 누구에게 줘? 인간에게. 그래서 영생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데 마귀는 누구를 사랑해? 저를 사랑해. 그러니까 인간으로 하여금 울고 먹는 거야. 간단해요. 사랑하면 주고 안 하면 울고 먹는 거야. 아주 간단한 거야. 그러니까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니까? 사랑하니까 우리에게 뭘 주셔? 생명을 주시고 보혈을 주시고. 그렇죠. 마귀는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사랑해? 저를 사랑. 그러니까 우리 거를 울고먹는 거야. 이렇게 자꾸 우리 거 울고먹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는 저를 사랑해.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해. 그러니까 누구 믿어야 되겠어? 그 얘기 하나만 하지. 그것이 영적으로 그렇듯이 육신적으로 그래. 봐요. 내가 솔직히 여러분 신랑이 완벽하진 않아. 여러분 마음에 그렇게 들지도 않고. 그래도 신랑이 훌륭한 건 벌어 오잖아. 벌어 오잖아. 좀 부족할지라도. 그런데 제비가 벌어다 주둔하고 아이고 더 잘 줘요. 그게 꼬드키는 거예요 이 등신아. 너 울고 먹으려고. 내가 왜 이 이단이 왜 문제인가. 우리 교회의 불만 요소를
보완을 해갖고 이것들이 아주 참 지혜롭대. 그런 것은 뱀같이 지혜로워, 진짜. 그래가지고 우리는 헌금하라는 얘기를 안는다 이거요. 아주. 그러니까 헌금에 거들린 사람은 그게 좋다고. 진짜 헌금하라고는 소리를 안 하더라네, 가니까. 근데 헌금은 하라고 안 하는데 재산을 내놓으라고 그러더라네. 그러니까 교인을 위한답시고 다 자기의 실속을 채워가는. 그게 안 돼. 예수님은 우리를 울고, 봐봐요. 상식으로 얘기해 볼게. 예수님 이따 오셔가지고 3년 동안, 33년기 3년 공생을 하실 때, 야, 이걸 나보고 지금 먹으라고 해놨냐? 응? 헤롯도 이거보단 더 잘 먹더라. 응? 내가 헤롯만 못하냐? 좀 잘 차려봐. 아니, 이걸 입으라고 나한테 지금 했냐? 헤롯 옷도 안 봤냐? 아니, 이걸 타고 나보고 예루살렘 들어가라 그 말이냐? 응? 막 그런 식으로 계속 3년 동안 계시다가 가시면서 내가 갔다 다시 오마. 그러면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오시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알아서 천국 갈 테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상식적으로. 응.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버리니까. 그분은 오셔서 우리를 섬기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할렐루야. 아멘. 어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그렇게 한 분이 누가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진리는요, 그냥 언뜻 봐도 진리지만 계속 쪼개봐도 진리야. 아멘. 아멘.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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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다만 우리가 그 진리대로 못 살아서 생긴 문제지 진리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 진리대로 못 살아서 그런 것이지. 아멘.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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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예.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냐? 축복을 해주셔. 창세기 1장 28절. 영생만 주시는 게 아니요. 하나님도 뭘 해? 창세기 1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가만있어 봐. 뭐를 주셔?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의 내용이, 가만있어 봐. 그 복의 내용이 생육하고, 그 다음에 생육하고, 그 다음에 번성하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땅을 뭐라? 정복하라. 그 다음에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려라. 할렐루야. 나는 목사가 돼서, 나는 뭐 내가 이제 목사가 됐으니까 목사를 하죠. 내가 만약에 스님이 됐다면 스님을 했겠죠. 무당이 됐으면 무당을 했겠고. 근데 어쨌든 나는 뭐가 됐어요? 목사가 됐어요. 근데 내가 목사가 돼서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 내가 목사기 때문에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고 새록새록 감사한 것이 너무 많아. 그냥 한번 생각하면 감사가 툭 터지고 한번 생각하면 감사가 툭 터지고 한번 그냥 감사가 막 툭툭툭 깨물을수록 터져. 아멘. 내가 예. 왜 그러냐? 아주 참 감사한 게 한번 봐봐요. 내가 목사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평생 뭐 하고 살아야 돼? 에? 하나님 말씀하고 살아야 돼. 아, 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목사는 어쩔 수 없이 복 있는 사람이더만. 내가 싫어도 봐야 돼. 좋아도 봐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왜? 목사가 계속 설교를 해야 되니까 말씀과 더불어 사는 삶이 있어. 그래서 말씀을 되씹고 되씹고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고 다 그 왜 귤이 하나가 터질 때마다 그 귤의 단맛과 신맛이 톡톡 터지듯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톡톡 터져 나오는 그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게 몇 가지만 해볼게. 자 보세요. 네가 나를 믿으면 내가 나중에 죽어 영생을 주리라. 할렐루야. 그것만도 얼마나 감사해. 그런데 기독교는 절대 내세만 위한 종교가 아니더라 이거요. 봐요. 영생을 주신 하나님이 뭐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이건 어디서 받는 거예요? 땅에서. 이 영생은 어디서 누리는 거예요? 하늘에서. 기독교가 위대한 것은 교회에서만 훌륭한 게 아니고 가정에서 훌륭하고 땅에서만 훌륭한 게 아니라 천국에서 훌륭하고. 할렐루야.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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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여러분 땅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베드로가 고기 잡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가셔서 깊은 곳에 던져라 갖고 이제 막 기적이 일어났어. 그때 베드로가 주여 이 죄인을 떠났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배와 금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그 당시로 요즘으로 말하자면 베드로가 이제 뭐가 된 거예요? 목사님이 된 거예요. 다 버리고 저같이 다 버리고 이제 목사가 됐어요. 가지고 이제 주님을 따르다가 보니까 한 부자 관원이 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영생을. 그걸 물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명을 지켜라. 무슨 계명입니까? 살인하지 마라, 가늠하지 마라, 부모를 공경하라. 예. 나 그거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응, 그러냐? 그러면 네가 온전해지고 할진데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나를 쫓으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계명을 다 지킨 사람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 도우라는 계명은 못 지키고 근심하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야, 그래서 계명 중에 최고 어려운 계명이 돈 내놓는 계명이다. 내가 깨달았어요. 내가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다 지켰는데 그걸 못 지키니까 그냥 근심하면서 가니까 뒤돌아가는 그 청년에게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 거니? 약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기보다 어렵다. 자, 그러면 다 보세요. 낙타가, 약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 그거보다 더 어려우니, 부자가 천국 가, 못 가? 못 가.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부자 천국 못 간다는 거야. 아이고, 진짜. 부자도 못 가는 천국을 그러면 가난하면 가겠냐?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보냐? 아이고. 생각해봐. 부자도 못 가는 천당을 가난해서 가겠냐고. 그러면 그 말이 뭔 말이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거요. 네. 네. 부자는 못 가고 가난하면 간다 그 말이 아니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누구는? 그러니까 약대를 낙타를 바늘구멍으로 사람은 못 집어넣지만 누구는? 그럼 그러니까 부자든 가난하든 천국을 갈 수 없지만 누구는? 바로 그거요.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거란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게. 네.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만히 있다 대뜸 한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나이다. 모든 걸 버려봤자 배와 그물이요. 뭐 엄청 어찌 보면 가난할 때가 확실히 예수 믿기가 쉬워. 가난할 때가. 왜냐하면 모든 걸 버릴 때 가난하면 간단하잖아. 그런데 부자는 복잡하잖아. 모든 걸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라고 했을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도 그러면 천국 가는데 다 가지고 가려고 그러느냐? 그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해도 뭐라고 그랬어? 아멘 해야지. 근데 우리 예수님 말씀은 나를 위하여 부모나 형제나 자식이나 전토나 아내나 모든 걸 버린 자는 땅에서도 몇 배나 받고 백 배나 받고 영생을 소유하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기독교가 좋은 종. 아멘. 기독교는 하늘을 위해서 현실을 유린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뭔 말만 하면 이렇게 이 말이 멋있냐 이 말이. 아멘. 아멘. 기독교가 좋은 것은 하늘을 빙자해서 현실을 유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를 위해서 니들 죽을 줄 알아라 이러지 않는다. 과정에서 어려움은 있을 수 있어요. 과정에서. 예.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은 영생만 주시는 게 아니고 뭐도 주셔? 축복도. 그 원리가. 그래서 여러분 성경 66권 다 읽어보세요. 3만 명이 나오는데 3만 명 인물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 치고 그지같이 사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부자로 사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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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한 사명을 지고 가난을 선택해 간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노아가 가난했습니까? 노아가 가난했으면 방주를 100여 년 동안 뭔 돈으로 짓겠어요? 요즘으로 치자면 조선소 회장이요. 노화가. 어? 생각해봐. 아, 돈 벌 새 없어. 그냥 돈 벌면서 어떻게 짓겠어. 있는 돈 갖고 지어야지. 그 재벌이요, 재벌. 요비 가난이요. 아브라함이 가난이요. 이삭이 가난이요. 요셉이 가난이요. 어? 뭐, 다. 모세는 좀 버렸어. 버렸다고 모세가 굶었습니까? 어? 바울은 좀 버렸어. 그렇다고 바울이 굶었습니까? 아니에요. 특별한 사명을 지고 있는 걸 버린 사람 몇 외에는요,
다 부자로. 예, 그것은, 그거는 뭐 내가 성경을 보기 전에 나의 삶이, 아, 내가 얘기하잖아. 내가 우리 동네에서 제일 부잣집도 아니었고 우리 반에서 내가 1등 난 사람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를 위해서 나는 모든 걸 버리고 그냥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열심히 살다가 뒤돌아보니까 어느 날 뭐 누구는 별거요? 아니 나보다 공부 잘하는 누구는 별거고 우리 동네에서 우리보다 잘 살았던 누구는 별거냐고. 나는 그것이 그렇게 성경대로 고마울 수가 없다.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 동네에서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은 나 한 명밖에 없다니까. 그러니까 텔레비전은 성적 순으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인물 순으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보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다 버리고 포기했더니 하나님은 나를 정말 포기한 것 100배로 그대로 갚아주신 것 같은 말씀이 진리처럼 와 닿아서. 아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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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삶을 포기하라고 하거든 난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어. 네. 땅에서도 이건 나만이 그런 거야. 성경만 그런 게 아니라 역사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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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계 230개 나라 중에 잘 믿는 나라 30개 뽑아봤더니 28나라가 예수 믿는 나라라니까. 네. 네. 알지도 몰라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만 주신 게 아니라 영생만이고 뭐도 주신다.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여러분이 정말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이 나보다 더 잘 되기를 바라듯. 그거 참 묘하대. 묘해. 모든 사람이 라이벌인데 이기고 싶은데 딱 졌을 때 기분 좋은 게 자식이더만. 아 그거 참 묘하대. 자식은 그 묘한 거야. 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죽는 것을 기쁨으로 왜? 사랑하는 자의 영생을 주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기 위해서 당신이 가난해지셨어. 왜? 사랑하는 자를 축복해. 아, 이게요 기독교가 공짜 좋아하고 있네. 다 그 공짜를 주기 위해서 누군가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네. 공짜. 네. 공짜가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알지도 못하지. 그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나 이거 참. 아이고, 나 이거. 뭐를 만족해 주신다? 소원을. 내가요, 정말 삶이 간증이야. 내가 지난주 어디 부흥회를 갔는데요. 어떤 분이 뭔 선물을 하나 줘요. 그래서 뭔가 하고 이제 나는 뜯어보지도 않고 이제 집사람을 갖다 줬어. 그랬더니 막 방바닥에서 펄펄 뛰고 난리가 난 거요.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나는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요. 헤어드라이기가 너무 오래 써가지고요. 바람이 이상한 바람이 난다네 이것이. 이 바람이. 그래가지고 무시 잘 안 된대 이것이. 바람이 막 말려야 되는데 잘 안 말려. 그래서 헤어드라이기를 하나 사야 되겠다 하고 갔었대. 알아보러까지. 그러다가 에휴 그냥 좀 더 쓰자 하고 왔는데 선물이 헤어드라이기요. 그게 비싼 게 아닙니다. 그거 뭐 비싼 거 쓸까, 이것이. 근데 세상에, 왜 허구 많은 선물 중에 헤어드라이기? 아니, 이것이 한두 가지가 그러면 내가 말을 안 해요. 한 번은 내가 또 부흥회를 가니까 누가 또 선물을 줬어. 선물을. 그 무효가 또 줬더니, 아띠양이라고, 이렇게 벽에 걸어놓으면 향기를 팍 품는 거 있죠, 이렇게. 팍 품는, 커피, 그 집은 커피 향이 팍 품고, 뭐 장미향 팍 품는 거 있어, 이렇게. 아니, 목사 집에 뭐 담배를 피워, 뭔 냄새가 난다고. 그게 뭔 선물입니까? 그래도 하여튼 그걸 주워서 갖다 줬더니, 우리 어머니가 누워서 대소변을 받아내니까, 그거 십상이더만 아주. 아니, 어떻게 그걸 알고! 그냥 이거는 나만 느끼고 아는 그건데 내 소원을 어떻게 만족해. 아, 네. 하나님 우리에게 이쁜 짓 할 때 뭐를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뭐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런 멋있는 신앙생활을
오늘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누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는 뭐 백성도 아니었죠. 그냥 부족으로 이제 시작을 했죠. 가지고 이제 야곱이 부인이 네 명이었었단 말이에요. 그 중에 제일 괜찮은 부인이 라헬인데 그 라헬이 낳은 아들이 요셉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놈이 지 엄마 닮아가지고 이뻐. 근데 이제 그 엄마가 일찍 죽어요. 아따 그거 참 봐봐요. 이쁘고 장수하면 1등인데 이쁘고 단명하고 미웃고 장수하고 미웃고 단명하고 이게 네 가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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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쁜 것이 오래 살고 이쁜 것이 짧게 살고 미운 것이 짧게 살고 미운 것이 오래 살고 이건 나는 순서는 못 정하겠네. 그냥 그렇게 네 가지 유형이 있다 이 말이야. 어든지 내 박자니까. 이쁘고 영리하면 1등인데 안 이뻐도 영리하면 2등인데 이쁜 것이 멍청하면 3등인데 이쁘지도 않은 것이 멍청하면 또 4등. 그죠? 뭐 양양 그거는 순서가 나와버렸나? 하여튼 뭐든지 그런 식으로 이렇게 네 박자인데 이쁘고 그것이 아주 일찍 죽었어요. 일찍 죽었어. 그러니까 이제 야곱의 입장에서는 차라리 딴 부인이 죽는 게 좋은데 참 세상이라는 건 죽어도 괜찮은 사람은 안 죽고 꼭 죽으면 안 될 사람이 죽고 또 그런 것도 있나 봐 이게. 그냥 마음이 아프지? 근데 마침 아들이 꼭 지 엄마를 닮으니까 야곱의 마음속에는 아들을 향한 사랑 반절, 걔를 보면서 마누라를 향한 사랑 반절 그렇게 이제 섞어서 사랑을 한 거예요. 그거는 남자가 아들에게도 그렇지만 여자가 아들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꼭 신랑을 닮은 아들이 있을 때 신랑이 사랑스러우면 걔도 사랑스럽고 신랑이 배기 싫으면 그것도 배기 싫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가 맞아보면 알아. 이게 내가 잘못해서 맞는 건지 아버지 때문에 맞는 건지 애가 맞아보면 안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의식 없이 때릴 때 지 아버지를 사랑하는데 닮은 애는 잘 안 때립니다. 꼭 신랑 때리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제 아버지가 베기 싫은데 참 그건 반 죽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애가 맞아보면 아주 내가 이렇게 맞을 정도로 잘못한 것은 아니다 이거지. 내가 맞지만 이거는 반 틈은 아버지 걸 내가 지금 대신 맞는 거다. 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에 맞대잖아. 자기들도 다 때려본 경험 있어서 맞대잖아.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요셉에게 막 사랑을 부었는데 이게 자기도 보는 사이에 균형을 잃어버린 거야. 이게 균형을. 그게 허물이 된 거야. 그러니까 다른 애들이 이해를 해야 되죠. 야, 아 왜 아빠는 요셉만 이렇게 잘해줘요? 야, 요셉은 엄마가 없잖아. 그러니까 아빠가 불쌍해가 그지? 우리는 엄마가 있잖아. 이해해야지. 이러면 이게 정답인데. 대개 애들이 그러면 뭐 애들입니까? 어른이 이제 철들은 것이지. 아빠 너무 스킬이. 꿍지름, 꿍지름 온 거예요, 이제. 거기다 대고 이게 자꾸 지나쳐 가는 거야. 열한 아들은 다 일을 내보내고 요셉만 끓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양을 치면서도, 이게 쌓여서 그 요셉을 나중에는 이제 미워하는 게 그게 다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아들들이 잘 집에 안 들어오니까 늦으니까 걱정되니까 요셉을 보내고 너 형 들었냐 갖고 찾아놨으니 우리 형 어디 있대요? 우리 형 어디 있대요? 그러니까 딱 오는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 보고 하는 얘기야. 참 성경은 훌륭합니다. 진짜로. 네, 그래서 성경은 한 알 이렇게 터뜨릴 때마다 내가 매력에 빠지는 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여러분 그게 성경이니까 그렇지 실제 해보세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렇습니까? 꿈꾸는 새끼 온다. 그것도 내가 좋게 말하는 거야. 저 18 개자녀 같은 거. 그래가지고는, 근데 성경에다 18 개자녀 같은 게 쓸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딱 썼지? 갖고 죽이려다가 애굽에 팔죠. 그 요셉이 애굽에 들어가서 가진 고난 겪고 총리 대신이 딱 됩니다. 그래가지고 가족을 불러 올리죠. 참 성경은 너무 멋있는 게 다윗도 그런 것처럼 요셉도 믿음의 사람도 원수의 목전에서 뭐를 베푸시고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신 내 잔이 네. 여러분 살다 보면 원수가 있죠. 그거 미워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봐.
그 원수 목전에서 하나님이 뭐를 베풀어 버려. 그때까지 참고 기다려. 그때까지 그 기름을 쫙 발라. 기름을 그게 왕 삼든지 제사장 선지자 될 때 그 기름 붓거든. 그게 원수 깎는 법이요. 그놈이 뭐 벼락 맞아 죽어버린 게 갚는 게 아니라. 아 그렇잖아. 아, 원수가 벼락 맞아 죽어버리면 그게 원수 갚는 거 아니지. 그 원수 앞에서 상을 베풀고 기름으로 쫙 발라. 그게 진짜 멋있게 원수 갚는 법이지. 맞다. 그럼 그럼 그럼. 그냥 그때까지 약착하지 속상하지 말고 그냥 살아 있으라고 말이오. 응? 그 미워하다가 암 걸리지 말고. 그래가지고 이제 75인을 가족을 데려다가 430년 동안을 고센 땅에서 사는데 그 고센 땅에 살면서 초판에는 괜찮았어요. 이게 초판에는 요셉의 공적이 있으니까 날이 갈수록 이제 잊어버리잖아. 아 그러다가 임금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아니 이게 고센 땅에 말이오 뭔 놈의 뭐 민족이 와서 사는 이것들이 자꾸 세지는 거야. 그러면 보세요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 아, 요놈들이 아주 번성을 하는구나. 우리가 요놈들하고 합해가지고 이제 누가 쳐들어온지 우리가 물리치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사랑할 텐데. 저것들이 말이오. 누가 쳐들어오면 한편 돼가지고 우리한테 대대로 보니까 곤란하잖아? 그 악한 생각이, 그 악한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을 막 괴롭히게 노예로 전락해버렸어. 그 노예로 전락된 그 430년을 지나가면서 노예로 전락해서 고생은 말도 못하게 하지만 그게 바로 국가가 형성되어 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여자들이 임신을 하면서부터 유난히 입덧이 심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원래 3개월 때 입덧 시작되면 한두 달 다 끝나야 정상이거든. 이게 열 달 내내 아유 근데 진짜 나는 왜 이렇게 연기를 잘하나 몰라. 내가 생각을 해봐도 여러분 내가 진짜 입덧을 안 했다는 건 분명하죠. 내가 입덧을 해봤어? 이, 어떻게 확인을 해줘야 되겠어? 내가 입덧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어? 그거는 분명하잖아. 그런데 꼭 입덧 한 사람처럼 하잖아 내가. 그죠? 예. 근데 내가 뭔 얘기하려고 그러냐. 입덧은 열 달 내내 해도 아기는 뱃속에서 크더라는 거지. 야, 그게 신기해. 어떤 데 여자들 입덧하는 거 보면요. 먹은 것보다 나온 게 더 많아요. 어? 먹은 것도 없는데 막 나온 건 엄청 많아. 뭐 이렇게 많이 먹었냐? 그러니까 전혀 먹은 것보다 나온 게 더 많을 정도로 토해도 아기는 그 속에서 크듯.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에서 노예처럼 고생해도 국가는 형성돼 가더라. 그 얘기는 오늘 여러분의 삶이 어떤 고난과 역경과 환난 속에 있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가더라.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간다. 네. 아멘. 네. 그래가지고 이제 나라가 될 인원을 만들었어요. 자, 근데 나라가 되려면 나라가 그냥 되는 게 아니요. 국가가 되려면 국가가 그냥 되는 게 아니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국민이 있어야 돼. 땅이 있어야 돼. 영토. 그다음에 주권이 있어야 돼. 우리가 외정시대 때는 국민과 땅은 있었는데 뭐를 잃어버렸었어? 주권. 그래서 일제 36년 동안 우리가 참 역사 속에 있으면 안 될, 두 번 다시 있으면 안 될 그런 엄청난 아주 수치를 겪은 거죠. 저런 일들이 다 제가 없을 때 이루어졌다. 6.25도 내가 있었으면 안 났을지도 몰라. 그냥 나는 혼자 그렇게 생각해. 뭐 연평도를 어찌고 난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다만 내 속으로 다짐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게 어느 나라든 그게 누구든 내가 생존의 한동안에 건들면 나도 가만 안 놔둔다 내가. 뭐 그럴 리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지만 뭔 일 생기면 빨리 예비군 들어가야 돼. 여러분도 다 같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님께 대답이 적어. 아니 천당이 보장된 우리가 해야지. 할렐루야. 안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 지옥 가니까 물려놓고 죽어도 천국이 보장된 우리가 가서 다 해결을 해버리면 나중에라도 그 사람들이 고맙다고 느끼고 야 예수쟁이들 때문에 진짜 나라가 이렇게 평화적인 동의를 이루고 좋구나. 그러면 나중에 미안해서라도 예수 믿지 않겠어? 그죠? 예, 예, 예.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그룹으로 뭉쳐가는 걸 뭐라고 그런다고? 그걸 장사모라 그런다고. 내가 외국에 부흥이 가면 마지막 날 꼭 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래도 안 되지만 그럴 리도 없지만 만약에 나라에 비상사태가 생기면 다 들어와라. 지금 한 7,800만 명이 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에 굉장한 숫자입니다. 그러면 다 들어와라. 그러면 손들어 해가지고 전부 내가 그걸 서약을 받고 다녀. 내가 외국을 다니면서 참전용사 모집으로 다녀. 내가 그냥 부흥이 다니는 게 아니야 내가. 오호. 할렐루야. 나는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할 여러 가지 이유인 가운데 하나가 뭐요? 뭐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도 부흥해야 되죠. 당연히 교회니까 살아있는 생명체는 커야 되죠. 그 여러 가지 요인 중에 마지막 이런 요인도 하나 있어요. 만에 비상사태가 되면 우리 교인들은 다 바로 전시체제로 들어가죠. 다 군인으로. 그럼 우리 교인이 만 명이니까 나는 알고 보니까 여단장이더만 그래요. 별 하나. 그래서 2만 명 되면 사단장 별 두 개. 3만 명 되면 군단장 별 세 개. 계속 부흥하는 이유 가운데 마지막 이유가 전시에 별 두 개, 세 개 다르려고 하는 이유도 있다 그 말이오. 그러니까 한 4, 50명 되는 교회는 소대장이네. 소대장. 나는 여러분 교회들이 부흥 많이 해서 다 막 사단장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냥 그런 정신으로 살을 때 나라가 안전하지 않겠냐 그 얘기지. 그런데 이제 여기는 딱 뭐만 생긴 거 이제 국민만 생긴 거예요. 영토도 없고 주권도 없어. 그러니까 애굽에서 떠나라. 그래서 이제 떠납니다. 떠나 가지고 가나안 이제 뭐를 향해서 이제 땅을 찾으러 가는 과정 속에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얘기가 뭐냐? 바로 그거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뭐 해라? 하나님께 뭐 해라? 그렇지. 아니 뭔 느닷없이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 그런데 그 감사의 조건이 몇 가지가 있어. 감사는 하는데 첫째 즐거운 마음으로 해라. 뭘로? 아 요거는 내 인생하고 저 말씀이 더군다나 맞아서 그래. 여러분 제 설교의 특징이 뭐예요? 그것도 잘 몰라? 즐겁게 오잖아. 즐겁게. 응. 아니 나보다 더 즐겁게 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흔치 않아요. 응. 왜냐? 예물을 드려도 어떻게? 즐겁게. 교회를 나와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이 집에서 떠날 때 이렇게 와야 된다 이거. 하고 가자. 장목사님 부흥일 가. 이리 하지. 가자. 죽으나 사나 가자.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 할렐루야. 어떤 분은 날 보고 착 웃긴다고 너무 웃긴다고 뭐라 그러는데 그분도 맞아. 그렇지만 나도 맞아. 왜? 그게 심각하게 할 거 없어. 그게 심각하게 없어.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웃어버려. 내 정말 싫어하는 것 가운데 회의할 때 총회든 뭐 일반 교회 회의든 간에 의장 그거요 큰일 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웃으면서 의장 이래도 다 알아들어. 의장 그러는 목사님 교회 부흥 하나 보세요. 아, 안 됩니다. 안 돼. 부흥이 안 돼. 교인들 중에 뭐 회의할 때 의장 이래들 의지 그 사람 심령이 평안한가 보세요. 아닙니다. 택도 없는 소리. 택도 없는 소리. 그렇게 심각할 거 없어. 웃어가면서 얘기해. 민주주의라는 게 뭐냐 이거요. 내가 하는 민주주의는
내 의견도 내놓고 네 의견도 내놨어. 내 의견이 오를 수도 있고 네 의견이 오를 수도 있어. 그거는 대의원들이 결정해서 결정이 되면 설령 잘못된 의견이 결정됐을지라도 다수가 그러면 그냥 따라가는 게 민주주의야. 가지고 잘못된 결정을 하다 보니 이거 잘못됐구나. 나중에 반성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거를 아니라고 너는 기냐?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설령 아닌 결정이라도 다수의 선택은 그것이 옳지 않다 할지라도 인정해 주는 것. 그러니까 옳지 않는 결정을 하지 않도록 사람들이 바른 성숙된 결정을 해야 되겠지. 네. 에, 에, 에.